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초중고등학교가 오늘부터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등교 시각이 이번 학기부터는 8시 30분으로 늦춰졌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발목 잡기가 이어져 왔지만 반발 여론을 의식해 오늘쯤 관련 상임위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동학 농민혁명 당시 일본의 만행을 보여주는 농민군 유고를 문화재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월 예정된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 후보자 경쟁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등교 시간이 이전보다 늦춰졌는데요. 학교 등교길에 송정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 지금 그곳은 어떻습니까? 이른 시간인데 학생들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네, 지금 시간이 7시 20분을 조금 넘겼는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는 등교하는 학생들로 교문 앞이 북적북적했을 텐데 올해는 풍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광주시 교육청이 올해 1학기부터 8시 30분 이전에는 강제 등교를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그 전에 나오더라도 강제성만 없다면 막을 이유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시교육청은 다만 자발적으로 등교한 학생들을 위해 독서나 체육활동 등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각 학교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첫날이라 속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조정된 등교 시간이 잘 지켜질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키는 분위기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홈페이지나 안내문을 통해 바뀐 등교 시간을 알렸습니다. 지난해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등교 시간을 늦추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반발도 거의 없을 것으로 시교육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지만 잠을 충분히 자야 학습 능력도 높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교 시간을 강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학교가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바뀐 등교 시간이 안착할 수 있을지는 학교의 참여 의지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등교 시간 조정과 함께 시교육청은 1교시를 시작하는 시간도 9시 이후로 변경하라고 각 학교에 공고했는데요. 이건 잘 지켜질지 불투명합니다. 현행법은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학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등교 시간은 8시 30분으로 하더라도 수업은 9시 전에 시작하겠다는 학교가 상당수 있습니다. 따라서 1교시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나 등교 이후의 여유 시간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등교 현장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경찰이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개학철인 올 3월 한 달간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에 경찰관을 배치하고 과속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고 통학차량 승하차 사고 예방을 위한 실습 교육에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에 내려졌던 미세주의보는 오늘 아침에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낮까지 곳곳에 황사가 영향을 주는 곳이 있겠는데요. 가급적 오랜 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 낮아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1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려 13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인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곳곳에 안개가 껴있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황사만 아니라면 맑은 날씨가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은데요. 광주 영하 2도, 화순과 나주가 영하 4도, 장흥 영하 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광주와 화순이 11도, 담양 10도, 여수는 9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로 예정된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 후보자 경쟁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구을 보궐선거 후보자 공모를 마감하고 조영택, 김성현, 김하중 후보를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 공천 대상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유권자 50% 비율의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 모레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새누리당 조준성, 정의당 강은미 후보 등이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과 오병윤 전 의원 등이 서구을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과 내일
국회에서 중대기류에 서게 됐습니다. 여야가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문화전당 운영과 관련된 법적 기반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느냐는 오늘 오전 여야 협상이 사실상 마지노선입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오늘 중으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문화도시특별법이 상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문화도시특별법 개정안 등 이번 국회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 측은 여야 지도부가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문화전당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 3일 국회 통과돼야지 문화전당 개관을 예정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당이 대승적으로 협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야는 정부가 문화전당을 5년 동안 관리한 뒤 민간에 위탁하도록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위탁 과정에서 안정화 평가를 하도록 하는 문구를 놓고 여야가 입장을 달리해 관련 협상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자칫 여야 협상이 결렬돼 광주 유대회 개막에 맞춰 문화전당을 부분 개관하려던 계획 등이 물거품이 될 경우 정부와 여당이 책임을 떠안게 되는 만큼 문화도시특별법은 최종 합의를 거쳐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환경복지를 선도하겠다는 뜻을 담은 무등산 보전관리 계획이 국립공원 지정 이후 처음으로 발표됐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 사무소는 지역통합과 생태가치 증진을 통한 환경복지 선도공원이라는 비전과 정책을 담은 무등산 보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등산 보전관리 계획은 핵심 생태계 보전과 복원, 고품격 생태복지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협력과 공원관리 명맥 계승, 미래지향적 공원관리 기반 마련 등의 네 가지 전략으로 제시됐습니다. 광주 전남 상생발전의 첫 과제인 발전연구원 통합 문제에 대한 시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됩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는 내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을 재통합하는 문제에 대한 시도민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연구원 통합에 대한 찬성과 반대, 중립 의견을 가진 토론자들이 참석해 연구원 통합의 타당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의 만행을 그대로 보여주는 농민군의 유골, 역사의 증거로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화장이 보류됐었는데요. 유골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려면 문화재 지정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문화재청은 동학군 유골을 문화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같은 사례가 없었고 유골은 문화적 소산인 유형 문화재의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골이나 이제 그런 부분은 제사나 예배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에 나와 있는 기준에도 맞지 않고 사례도 없고 예, 그래서 지정이 좀 곤란하다 이렇게 의견을 줬거든요. 당초 지난달 16일로 예정됐던 유골의 화장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실물을 훼손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무기한 보류된 상태. 하지만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특례법을 만들지 않는 한 유골의 보존은 현행법 위반입니다. 저희 사업회는 절대로 화장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화장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에 명확하게 사실상 유골의 문화재 지정이 어려워지면서 화장 등 안장의 재추진이 불가피해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중 관계기관들을 모아 유골의 처리 방안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후생연금 탈퇴수당 199엔을 받게 된 김재림 할머니 등이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피해배상 소송이 앞으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김 할머니 등이 원고가 돼 이미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쓰비시가 서류 누락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이 재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첫째 반은 오는 8월에 열리게 되며 일본 정부가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으로 할머니들의 강제동원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부분이 재판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접수된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는 239건으로 재작년보다 60%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2년 이후 장애인 인권 침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목포시 명도 복지관에 장애인 쉼터를 마련해 상담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이 섬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관광객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조만간 지향하는 여수 제주관 여객선도 운임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시가 시민들의 안에 여수 거문도항로 등 섬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운임의 50%를 지원해주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3년 7월. 운임 지원 이후 지역 섬을 찾는 관광객만 3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거문도로 오가는 청해진 해운 여객선의 운항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운임 부담이 줄면서 거문도로 오가는 관광객이 꾸준히 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육지로 자주 나오는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섬에서 나올 때 이렇게 자녀들 만나든지 뭔 행사 있고 할 때 이렇게 선비가 할인이 되니까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운임 지원 사업이 나름대로 성과를 보이자 여수시는 오는 7월 취항하는 여수 제주 항로 여객선에 운임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여수시의 계획에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지 관광객의 여수 방문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찬성론과 막대한 시 예산이 소요되고 여수가 아닌 제주 관광만 촉진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제주 항로는 전시민이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가는 시민들이 가기 때문에 편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 지원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지원한 여객선 운임비만 12억여 원. 찬반 논란 속에 제주 항로의 운임 지원이 확정될 경우 11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여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에 대한 여수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허가된 총기류가 13,000여 정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와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광주에는 2,900여 정의 총기가 등록돼 있고 전남에는 1,700여 정이 등록돼 있습니다. 허가된 총기 가운데는 공기총이 7,700여 정으로 가장 많고 엽총과 산업총이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 최근까지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10건에 이르는 만큼 총기 안전관리 대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소방본부가 화재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기 위해 소방 차량 긴급 출동 신호 시스템을 설치하고 어제부터 시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소방본부는 5분 이내에 화재 현장에 도착을 말하는 이른바 골든타임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 주변 교차로 신호 등에 우선 신호를 부여하는 긴급 출동 신호 시스템을 시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7개 안전센터에 설치된 긴급 출동 신호 시스템은 운전자 혼란 등을 막기 위해 3월 한 달 동안 시험 운영한 뒤 다음 달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4명의 부상자를 낸 광주과학기술원 실험실 폭발 사고에 관련해 경찰이 해당 학생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실험실에서 쓰고 난 시약을 폐기하다 폭발 사고를 낸 대학원생 33살 김모 씨 등 학생 4명을 지난달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폭발 사고가 난 경위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국과수 감식을 의뢰한 경찰은 이번 폭발 사고가 두 개의 시약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F1 대회 조직위원회가 F1 대회 주관사인 포뮬러1 매니지먼트 측을 만나 올해 전남에서 F1 대회가 열리지 않는 데 대한 위약금 협상을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F1 대회 조직위원회 정책고문과 조직위 본부장 등 협상팀은 포뮬러1 매니지먼트 본사가 있는 영국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난 뒤 지난주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F1대회 주관사는 올해 대회 개최권료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은행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은 것은 위약금이 1,000억 원에 이르는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한 반면 F1대회 조직위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도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현금으로 개최권료를 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단기 변동금리를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2%대 대환대출 상품이 이번 달부터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 가계대출 구조 개선 프로그램에 따라 이번 달부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이 실시됩니다. 전환 대상은 담보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며 대출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로 기존 대출이 1년 이상 지나고 최근 6개월 동안 연체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전환하는 신규 대출 상품은 10년이나 15년, 20년, 30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오늘 오후에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2015 K리그 클래식 공식 출정을 알립니다. 출정식에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정원주 대표이사 등 참석해서 2년 만에 K리그 클래식에 승격한 광주FC 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광주FC는 오는 7일 오후 2시 인천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K리그 클래식 첫 경기를 치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역의 특화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지원기업을 공모합니다. 육성 대상은 지역에 특화된 문화와 생태를 활용한 모든 장르의 콘텐츠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주관하고 지역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이루어지고 전전된 기간에는 과재단 최고 8억 원의 개발비와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이 지원됩니다. 전남의 벼농사 경지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의 경지 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의 벼농사 면적은 30만 9천 헥타르로 전국에서 가장 넓고 전국 경지 면적의 1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는 해남군의 벼농사 면적이 전국 재배 면적의 2.1%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쌀 농사 면적은 쌀값 약세와 고령화 여파 등으로 최근 10년 동안 계속 줄고 있습니다.